그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CSV 같으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 CSV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그웹 주소만 있으면 그냥 바로 파일을 read CSV가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파일을 리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리스트를 가지고서 pandas.datafr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거든요. with CSV를 직접 이용할 게 아니에요.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을 한 줄씩 읽어드리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썬이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니라 파이썬의 기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란 말이에요. 얘는 그 GitHub 주소에 있는 그웹 주소, HTTP로 시작하는 웹 주소로 파일 경로를 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오픈이, 그러니까 파일이 오픈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 콜앱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시던가. 저희는 그냥 오늘 하루만 사용하고 말 거기 때문에 콜앱 세션에다가 간단하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GitHub SM 하고서 검색하세요. 웨스 매키니 GitHub라고 나오죠. 거기 그 중에서 파이 데이터북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가 봤었죠? 그렇죠? 주소를 직접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github.com, westmckinney, westm, pi, databook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데이터셋,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게 bitly, bitly. example.txt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대로 클릭하시면은요, view raw라고 하는 게한번더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요렇게 중괄호 시작하고 요렇게 중괄호가 끝나요. 요렇게 중괄호 시작하고요, 요렇게 중괄호가 끝나요. 이거 뭐냐면 한줄한 줄이 뭐냐면 JSON 문자예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 JSON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개씩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시면,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 다운로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를 읽을 게 아니죠. 주소를 읽을 게 아니니까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그냥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열려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까요?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뭐 바탕화면에 저장할까요? 뭐 다운로드에 저장할까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해두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바꾸지 말고 example.txt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뭐 바탕화면이나 어디나 원하시는 데에다가 저장을 하십시오.
뭐 저장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파일 크기는 1.5메가, 그렇게 아주 큰 파일은 아니에요. 아주 큰 파일은 아니고,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주소는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고,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 다운로드 다 되셨죠? 다운로드한 파일을 콜앱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를 할게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다운로드까지는 끝났어요. 그죠? 파일 다운로드하는 것까지는 끝났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하신 거를 업로드 하실 때에는 여기 폴더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 찾으세요. 저는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했거든요. 바탕화면에 example.txt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파일을 드랍하면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면 업로드된 파일은 삭제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됐습니까? 업로드 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example.txt 확장자가 txt로 되어 있지만 이거 JSON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콜앱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런타임이 끊어지고 런타임을 다시 연결할 때마다 이 파일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코드를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고 싶으시면 할 때마다 업로드를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구글들 아예 업로드 자체를 콜앱 세션 저장소에다가 업로드하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들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두시면 그건 삭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쵸? 다 되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 업로드한 파일을요. 업로드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할 거예요.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할 거고요. 오픈한 다음에는 파일의 첫 번째 줄부터, 그러니까 라인이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 줄이 몇 번째 라인인지 모르거든요. 마지막 줄까지 한 줄씩 읽으면서 반복을 할 거예요. 무슨 작업을 반복을 할 거예요? 어떤 작업을 반복을 할 거냐면 한 줄 읽은 문자열을 이 문자열은 어떤 포맷의 문자열일까요? JSON 포맷의 문자열을 읽어드린 JSON 포맷의 문자열을 무엇으로 변환할 거다? dict 클래스 객체, dict 타입 객체로 변환하고 뭐에? 리스트에 추가, append 하는 작업을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내용이 append가 된 리스트를 파일의 내용이 모두 어펜드된 리스트를 무엇으로 할 것이 무엇으로 바꿀 변환할 거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석, 데이터 분석을 실행을 할 거죠. 자, 이게 저희가 앞으로 이번 시간과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할 작업들입니다. 되셨습니까? 파일로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콜앱에다가 업로드 하는 것까지도 끝났죠.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파일을 오픈한다. 읽으면 한 줄씩 읽으면서 JSON 포맷을 딕트로 변환하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그 다음 줄 읽고 JSON 포맷 문자열을 딕트로 변환하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끝까지 다 반복을 했으면 리스트가 완성이 됐겠죠. 완성된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BitLY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BitLY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요새 뭐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쪽에서 그 어떤 웹 주소 클릭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그 톡 들어오죠. 짧은 주소들 있죠. 짧은 주소들. 그 짧은 주소를 만들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회사들이 뭐 BitLY만 있는 건 아닌데, BitLY가 거의 최초로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웹 주소 보면 bit.ly 어쩌고저쩌고 xyz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웹 주소들 받아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뭐 거기를 클릭하면 실제로 뭐 어떤 뭐 네이버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면 없으신 걸로. 웹주소가 이렇게 길잖아요. 웹주소는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URL은 프로토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도 있어야 되고, 경로, 파일 경로도 있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뭐뭐뭐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그 뭐예요? 크롤링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크롤링할 때 보면 뭐 있었죠? 물음표. 뒤에 나오는 걸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세요? 뭐 A는 and, B는 and, 이거 기억나세요? C는 이렇게, 이거 뭐라고 불렀죠? query string, 질의 문자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서버로 보내는 정보들이다. 서버로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핸드폰, PC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서버로 보내주는 정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웹 주소가 있는 게, URL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URL은 굉장히 길어요. 그 굉장히 긴 거를 짧게 줄여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뭐 웹주소를 이거를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죠. 근데 만약에 저게 뭐 bit.ly sm usa gov 이런 식으로 줄였다면 요 정도는 타이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bit.ly. 그러니까 어떤 웹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진짜 URL을 짧은 문자열로 매핑해서 마치 URL처럼 동작하도록 서비스하는, 네, 그런 회사가 BitLY인데 거의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BitLY가. 그 다음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 BitLY가 로그들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BitLY는 중간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PC에서
여러분들 PC에서 어떤 서버로 가고 싶은 건데 서버로 직접 URL 직접 입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BTLY가 자기들이 만든 주소를 보내면 여기서 실제 URL을 매핑해서 실제 서버까지 그래서 서버가 이렇게 그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BTLY. 그래서 BTLY는 어떤 로그들을 수집할 수가 있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인지 뭐 미국에서 접속한 PC인지 뭐 일본에서 접속한 PC인지 한국에서 접속한 PC인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윈도우스를 사용하는 PC인지 리눅스를 사용하는 PC인지 맥을 사용하는 PC인지 혹은 안드로이드 핸드폰인지 아이폰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어떤 서버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정보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간에서 중개하는 서버까지 가기 위해서 중개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관련된 정보들을 로그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로그 파일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로그 파일의 일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 USA.go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사이트 USA.gov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USA.gov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USA.gov 미국 행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korea.go.kr 뭐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가 usa.gov예요.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은 이 로그 파일은 어떤 로그들을 저장을 한 거냐면 여러 가지 그 클라이언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PC에서 접속한 거, 태블릿에서 접속한 거, 핸드폰에서 접속한 거 그런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에서 usa.gov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정보들을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의 문자열로 저장한 파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일단은 JSON이라고 하는 문자를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분석하기 쉽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로그 파일 형태로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분석하기 쉽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JSON에 A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A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모질라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윈도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첫 번째 밸류는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usa.gov에 접속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로그예요.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이 접속한 로그인데 여기는 A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어요. 구글 맵스 하고서 그냥 좀 간단하게 끝났죠. 세 번째 사람 볼게요. 세 번째 클라이언트는 모질라 4.0, 윈도우스 NT 6.1, 어쩌고저쩌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한 줄이.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도 다르고요. 들어가 있는 정보도 달라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일단 뭔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모질라라는 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윈도우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저도 잘 몰라요. 얘네들이 뭐 무엇을 하는 건지 잘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MS,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네. 어떤 브라우저에 접속했는지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접속했는지도 있어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볼까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보면 LL 있죠. LL. LL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LL에 배열 들어가 있죠. 배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 두 개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뭔지 느낌 오세요? latitude, longitude. latitude, longitude, latitude. 예요. 위도, 앞에 있는 게 위도일 거예요, 아마. 북위.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latitude, 위도일 거예요. 아, 경도, 경도일 거예요, 경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이요. 이런 정보들을 서버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 검색하잖아요.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잖아요. 인스타 하잖아요. 그죠?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 폰인지, 버전은 얼마인지, 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파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접속한 지역은 어딘지, 이런 정보들이 서버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서버들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은 거 있죠. 여기도 똑같은 거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도요, 보시면 LL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클라이언트 볼까요? 네 번째 클라이언트 A가 있죠. 모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맥킨토시, 맥 O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마 이 사람은 윈도우스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것만 보면. A라고 하는 내용만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앞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위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적도 아래쪽이에요.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호주 밖에 없겠죠. 아. 근데 뭐 그러면 또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여기 있는 example.txt 파일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인지. bit.li 서비스를 이용해서 usa.gov 사이트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의 로그 정보를 저장한 파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거를 잘만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미국 행정부 사이트.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파일을 가지고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미국 행정부 사이트를 접속을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정부 사이트를 접속을 했느냐, 뭐 아니면 맥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정부 사이트를 접속을 했느냐. 만약에 국가로 치면 어느 국가에서 많이 접속을 했느냐.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지 않았을까요? 미국 행정부 사이트는 그랬겠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KR 한국에서 미국 접속하는 것보다는 USA, 미국에서 접속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미국 제외하고 또 어디가 많을 거냐? 멕시코? 캐나다? 아니면 뭐 영국? 아니면 일본? 네, 모르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로그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하고요. 반복하면서 제이슨을 리스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가지를, 아, 두 가지. 요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한줄한줄 시작할까? 네. 자, 우선 파일을 오픈해야죠. We did. 오픈. 자, 파일 이름은 뭐예요? 파일 이름은 지금 여기 저장한 파일 이름이 example.txt. 경로 다 복사 안 하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example.txt라고만 쓰시면 돼요. 자, 모드는 무슨 모드로 하면 돼요? 우리가 read 할 거예요? write 할 거예요? read 할 거죠. 파일에는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어요? 바이너리가 저장되어 있어요?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죠? read 텍스트. 근데 텍스트는 생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as, 뭐라고 부를까요? f라고 부를게요. f. 파일. 자, records라고 할게요.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 이 리스트에는 무엇을 저장할 건가요? JSON을 문자열을 읽어서 그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변환한 것. 그죠? 한꺼번에 한 거죠. 문자열이 있는데, S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을 읽어서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까지를 한 번에 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앞뒤에 어떤 공백이 있다 그러면 공백은 스트립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네요. S라고 하는 변수. S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 있어요? in 파일에서 한 줄씩 읽을 거죠. 파일에서 read 하면서 한 줄씩 읽을 거죠. 파일에서 한 줄씩 읽어서 읽은 문자열을 로드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리스트에 추가할 거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실행.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ds. 3560개예요, 그죠? 자, 이거는 3560개의 무엇을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죠. 리스트. 내가 요거 한줄 때문에 오전에 1교시랑 2교시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 한줄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원수 한번 출력해 볼까요?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딕트. 첫 번째 딕트가 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코드 몇 번? 0번.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렇게 본 것보다는 그래 조금 깔끔하죠. 하나만 보니까. A 모질라 윈도우 NT 6.1.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버전 17.0.963. 사파리 일지도 모르겠군요. 근데, 윈도우스를 사용하면 사파리는 아닐 거예요. 모질라 호환 브라우저라는 그런 뜻이에요. 크롬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인코딩, 저기 국가 코드랑 언어 코드예요. EN 언어,
English, US, 국가 코드,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C, US, 미국이에요. 미국. 아마도 C라고 하는 거는 country인 것 같아요. 아마도. CY, 덴버스라고 되어 있죠. 도시 이름 아닌가요? 도시 이름? 그러면 이거는 city를 줄여서 쓴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 다음에 USA.gov, 뭐 뭔가 이렇게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에 대한 그런 정보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atitude하고 longitude예요. 위도와 경도예요. 위도, 경도. latitude, longitude. NK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NK가 뭔지는 모르겠고, 페이스북에서 USA government 페이스북으로 접속을 했나 봐요. 아마도 주소를 보니까 R이 아마도 request일 거예요. request 아마 확실치는 않아요. 저는 감으로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의 어떤 경험상, 프로그래밍 했었던 그런 경험상,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상, R은 request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주소로 리퀘스트를 보냈다. T는 어쩌면 시간에 관련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이게 타임스탬프일 수도 있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어제 우리 타임스탬프 얘기했었죠. 타임스탬프를 날짜 시간으로 변환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From time stamp 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From time stamp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뭘로 만들어준다? 숫자를 날짜,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제 생각대로 만약에 time stamp가 맞다면 접속한 시간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G. Time zone이에요. 그러면, 미국, 뉴욕. 덴버스가 뉴욕에 있는 도시인가요? 뉴욕주, 덴버. 타임 존이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 타임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 타임 스탬프에다가, 타임 존이 뭐 미국 동부냐, 미국 서부냐, 서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플러스 9시간, 뭐 플러스 10시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요거 두 개를 조합하면, 타임스탬프와 타임존을 조합하면 접속한 시간을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R이 리퀘스트면 U는 뭔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꽤나 많은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디에서 접속했냐? 어느 시간대에서 접속했느냐? 어느 시간대에서 접속했느냐? 어느 국가에서 접속했느냐? 혹은 뭐 어떤 OS를 사용하느냐, 혹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느냐. 근데 이런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아이템.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cords 몇 번째?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뉴욕에서 접속한 사람이네요. 이런 시간에. 그죠? 이 사람은 이런 링크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URL을 줄여서 매핑시킨 짧은 문자. 주소인 거고요.
모질라 사용하고 있고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8.0을 쓰네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ENU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접속한 것 같고요.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맥리니 도시 이름이 맞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미국 뉴욕주가 맞는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맞다면 이거는 시티가 맞겠죠. 시티가 맞을 거고 뭔가 뭐 암호 비슷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여기까지 접속을 BitLY를 통해서 여기까지 접속했다 뭐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는 레코드를 딕셔너리들을 저장하고 있는 딕셔너리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난 거죠. 많이 어렵지 않죠. 물론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JSON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키들을 보시면 A, A, L, C, C, Y, G, G, R 여기는 다 똑같네요. C, C, Y, G, G, R H, H, C, H, H, L, L, N, K 똑같은 걸 가지고 있군요. 마침 첫 번째 아이템하고 두 번째 아이템이 똑같은 키와 물론 밸류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키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을 때 NA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떤 JSON은 존재하는 키가 있을 거고요. 어떤 JSON에는 똑같은 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